안 되겠다. 아, 이제 좀 낫네, 좀. 아, 씨. 이제 좀 괜찮네. 그, 이제 좀 슬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좀 슬프지? 슬퍼. 이제 내 유튜브 구독자인 우리 에너지 및 햇번들 중에 내가 호주에 있을 때부터 구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봐온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내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보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치? 근데 모두들 알다시피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이 지금 호주 노예 조지? 응?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호주에 살고 있지도 않고 호주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고 더 이상 호주랑 연관돼 있는 게단한 개도 없어, 단한 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할 컨텐츠라든지 아니 심지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이 이름이랑 내가 하고 있는 거랑 매치가 안 돼, 매치가. 내가 요번에 깨달은 거는 유튜브 이름이랑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항상 얘기해오지만 유튜브를 할 거면은 컨텐츠 이것저것 다 해야 되거든. 이것저것 싹다 해야 되는데 이 호주 노예 조라는 이름에 막혀서, 갇혀서 딴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딴 거를. 물론 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저 컨텐츠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있지, 지금. 그렇잖아. 이게 지금 유튜브 이름이 호주 노예 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난 사실 지금 내가 호주에 대한 어떤 거를 보여주면서, 호주에 대한 컨텐츠, 거기서 일하는 거,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누구 만나서 인터뷰하고, 브이로그 찍고, 뭐, 헬스 하는 거 찍고, 전혀 매치가 안 돼, 전혀. 사실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이 채널 이름을 호주 노예로 한 이유도, 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 전업 유튜버를 할 거라고는 진짜 내가 상상도 못했거든. 그리고 내가 초반에 영상 초반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호주 노예 왕자 만들기 프로젝트. 그때는 되게 많이 응원해 줬거든. 진짜 엄청 응원해 줬는데 이제 유튜브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질투를 엄청 많이 하더라. 응? 질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 진짜 내가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질투를 진짜 엄청 하더라, 엄청 해. 어? 이제는 내가 잘 됐으면 하는 것보다 내가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어. 나를 진짜 호주 때부터 정주행 쭉한 사람들은 진짜 알 거야. 나는 바뀐 적이 없어. 내 행동, 내 성격. 난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어느새부턴가 이 새끼 바뀌었네, 얘뭐 성격이 바뀌었네, 얘 원래 아니랬는데, 와 초심 잃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딴게 아니야. 그냥 너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지. 난 바뀐 적이 없어. 그냥 너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야, 시선이. 난 똑같아. 바뀐 게단한 개도 없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왕 여기까지 온거 앞으로도 내가 할 컨텐츠는 이 나라 저 나라 가든지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나 혼자 토크를 하든지, 먹방을 하든, 뭐, 헬스를 하든, 뭐, ASMR을 하든, 아무튼, 이것저것 앞으로 할게 많은데, 지금이 맞는 것 같아. 아이디를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드네. 아이디를 안 바꾸니까 계속 나보고 호주 가라 그러고, 노예인데 일해야지, 노예가 왜 일을 안 하냐,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바꾸게 될, 유튜브 아이디는 딴게 아니야. 쉬워. 간단해.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생각을 해놨어, 이미. 앞으로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은 조튜브. 조튜브. 잘 말해야 돼. 조튜브야.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 조튜브. 너무 빨리 얘기하지 마. 조튜브. 조튜브야. 조튜브. 구독, 알람. 좋아요 잊지 말고. 뭐라고? 조튜브. 무슨 뭐또 댓글에다가 뭐, 조 같네. 진짜 조 같다. 조같이 생겼네. 그런 말좀 하지 마. 어? 자꾸 왜내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어? 이상하게 만들어. 어? 뭐만 하면은 진짜 조같이 생겼네.
좋았네요. 좋았다. 어? 이상하게 들리잖아. 근데 진짜 조는 뭘 해도 좋같아. 지금 이것도 지금 내가 계속 맞게 발음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좋았네. 좋았다. 좋았네. 이 좀만 잘못만 해도 좋대는 좋았네. 좋았네. 이거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걸 하지 말까? 뭔가 이상한데 이거? 아이씨. 아니야. 이게 한 세 번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조팁으로 해보고, 응? 뭐 안 되면 뭐 딴 거 해보지. 아, 어떡하겠어 뭐. 일단은 뭐, 어? 조튜브. 아무튼 조금만 있으면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돼가는데, 벌써 1년. 1년 뒤에도 그 1년 그 1년 뒤에도 계속 봐줄 거지? 어?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구독 좋아요. 오. 아무튼 우리 에너자 및 햇번들 항상 고맙고 사랑해? 유튜브 채널 이름도 바꿨는데 뭐 마지막 인사 뭐 할 거 없나? 딴 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저 아 이상한데 뭔가 좀 발음 이상해. 아씨 뭐 할 거 없나?